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월북 머리에 장단을 맞췄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의 사망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 통지문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어제 국가안보실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에서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방부와 해경 역시 기존 월북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을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해류에 떠밀려 북으로 갈 가능성을 제기하며 섣부르게 월북이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월북 머리에 장단을 맞췄습니다. 유가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항소하고 사건 당시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국방부는 발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입을 실토했습니다. 사건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총격과 시신 소해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답변 지침이 하달된 이후 국방부 발표는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의 사망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 통지문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입니다. 어제 공무원 유가족은 진술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했습니다.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 당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